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지금 라디오 방송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장비 허접하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Righteous Soul TV입니다. Righteous Soul TV. 한 3년 했는데 아직도 뭐 구독자 1798명입니다. 이게 1800명 되기가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그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좀 구독해주면 좋겠고. 좀 여유를 좀 가질 것 같아요. 저를 시청해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방송 환경에 이제 제가 조금 여유를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해요. 이 Righteous Soul TV에서는 조금은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Righteous Soul TV인데, 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를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소위 깨달아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음. 이것도 뭐 박물관의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형님 문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책을 한 60, 70권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알 수는 없겠지만 저기 아마존, 이게 여러분 지금 유튜버 저 채널을 왜그다 유튜브 채널 밑에 조금 아마존에 써 있어요. 눌러보면 제 책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인데. 우리는 결과론적인 게 있죠, 결과. 결과가 있죠. 그 결과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과정이잖아요. 졸업한 후 결과가 있듯이 인생의 결과물이 결과는 뭘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책에 써놨는데요. 마이크로 컨셉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Righteous Soul 방송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게 됐는데, 이 Righteous Soul 유튜브 방송 목적이 좀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에 살고 난 후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러운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한 시간 한 시간 1초 1분이 삶의 연속이거든요. 그 삶의 연속인데, 그 삶의 연속이 성장하는 데 쓰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는 데 쓰냐가 있겠죠. 성장하게 쓴다는 것은 뭘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성장. 성장의 크로스죠, 성장, 크로스. 인생의 시간에 이 성장되죠.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성장의 끝은 뭐죠? 성장의 끝은 결실이죠, 결실.
절실히 모든 그건 다 결실이 있죠. 성장과 결실이 있어요. 성장 결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나무가 있지. 나무. 이게 그 성장을 해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막 가지도 펼쳐 이렇게 성장이. 내 뿌리도 있어야지, 뿌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열매가 열리죠, 프루츠. 이렇게 열리죠, 열매.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죠, 변화. 변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기준점에서 뭔가 여기 들어와서 입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열매를 맺는다 하면 올바른 변화죠. 올바른 변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 삶의 변화가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가지 않고, 과일을 맺을 수 없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성장의 결실이 없죠. 자, 이 끝의 결실이 righteous soul이라 하면, 인간의 삶의 결실이죠. 결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 성장.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무라는 것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할 때가 있고 멈출 때 있고. 그렇죠. 성장 시기는 그렇잖아요. 뭐 계절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새로운 잎이 나오고 막할 때는 이제 봄, 여름이 성장하죠. 그다음에 가을에 가을에 결실을 맺죠. 이 가을에는 성장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성장할 때, 이 성장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찌됐든 이 길을 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장의 시작 시간, 성장의 시간. 그게 봄과 여름이에요. 이봄 여름 때 성장하지 못하면 이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죠. 몸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상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장을 할수 있는 것 하지 못한 행위죠. 성장을 할수 있는 것. 자,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게 결실이라 하면 시작부터 결실이라 하면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요?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 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자, 해야 될 일은 플러스요.
하지 말아야 될건 많았어요. 이 해야 될 이름은 코퍼레이션, 협력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건 뭐죠? 마이너스고 개인 퍼스널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하기 위해서는 코퍼레이션 협력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협력에서 벗어난 개인으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어떤 로고스로 할까요? 로고스. 혹은 뭐 진리로 할까요? 진리. 진리 기준에서 해야 될 것은 참이에요. 참. 트루스로 트루.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머스트예요. 머스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머스트 낫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있어 살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알 필요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참, 해야 될 일을 통해야만이 성장을 할수 있어요. 이 결실은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로스. 성장. 이 성장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일쭉 가야 될때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 타임이 있어요. 이 타임을 쓸때 해야 될 일을 할때 쓰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쓰냐에 따라야, 이 시간을. 그러면 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될 일에 쓴 사람은 성장을 해요. 해야 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쓴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장이 멈추고 퇴고해요. 리그레스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저의 이렇게 상식의 철학이죠. 상식의 철학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냥. 근데 이런 류의 어떤, 이건 돈과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돈과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제가 63년생인데,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형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선배님, 형님 문화. 이 속에서 이제 좀 자기가 모르면 배우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코퍼레이션이에요. 협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퍼스는 혼자 살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혼자 살려는 사람이 코퍼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참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 성장이란 말은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의 끝, 마치 소울이라고 했고, 이 성장 결실이라고 해요. 결실. 이게 페이모스 되는 거죠. 페이모스. 이게 그, 페이모스 싱어라고 할까요? 싱어. 유명 가수라 할까요? 유명해진 가수. 모든 사람이 노래를 같이 불러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어떤 유명해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다가 유명해졌다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 해야 할 일은 초급일 때는 이 해야 할 일을 초급일 때는 쉬워요. 해야 할 일은 쉬워. 해야 할 일이 초급일 때는 쉬워. 그러니까 중급, 고급,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없는 창작을, 창작질, 소위 깨달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righteous soul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몸이 죽었을 때, 몸이 죽었을 때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급, 중급, 고급을 거쳐서 창작 영역에 들어와서 비로소 여기에 이러한 어떤 실체들이 사라지는 거죠. 창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abstract. 뭐인가요? abstract. creation.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는 거죠. 이것 말하는 이게 의로운 영혼이에요. righteous soul이에요. 그럼 성장을 해서 죽어야죠. 성장을. 우리가 식물이 식물이 이렇게 벼를 이야기합시다. rice. 벼가 성장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벼 이렇게 이게 성장 결실이잖아. 이렇게 죽은 이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이게 소밥이 되잖아요. 소밥이 되죠. 대까지. 그 성장 결실은 사람을 먹이고 이 나무는 그 벼의 나무는 소를 먹이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신. 와이신. 이 신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말라삐뚤어 죽어요. 말라삐뚤어서 죽어. 그러면 이 죽음은 결실이 없는 죽음이에요. 무결실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성녀 결실을 내치고 사라져. 어떤 사람이 결실을 맺었냐 안 맺었냐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누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건 개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창작해서 나름대로 obstructs, righteous soul, righteous soul. 이것은 소위 unseen world 보이지 않아요. unseen world 살아요.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이크로 개념이에요. 마이크로 컨셉트 개념. 아무튼 이 성장을 위해서는 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은 결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쉬워요.
쉬우니까, 하기 편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어려워요. 어려워. 지금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 사상가들이 책을 막 써놨어요. 그 책을 쓸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자기 사, 내면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 이 자기를 성장시키면서 시키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지식을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깨달음의 지식은 자기가 조달해야 돼. 자기가. 우리는 그 이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장을 방해하는 걸 죽이잖아. 죽여. 우리가 그 이 벼농사 할 때 그 농약이라는 게 치잖아요. 벼농사 할 때 농약을 쳐서 벼의 성장을 돕잖아요. 벼의 성장을. 이 벼에다가 약을 뿌리는 거예요. 벼에다 약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벼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어떠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이 성장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 그러면 이 변은 인간이 약을 뿌려요. 인간의 성장은 아마 벼하고 어떤 자연처럼 인간의 성장은 신이 약을 뿌릴 거예요. 인간에. 신이 인간에 약을 뿌려. 그렇죠. 그럼 인간이 신의 약을 뿌릴 때 이 신이 독약으로 그 농약으로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뿌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막 굉장히 뒤죽박죽 이야기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신선노름, 헛생각, 헛소리 뭐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돈 들어가고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과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내면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 개입해요, 신이. 신. 이 신이 개입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개입해요. 그 다음에 이 신은 무요, 무. 인간은 유요.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와 유가 상생, 우리가 도덕경 이야기예요, 도덕경. 요무상생이라고. 요무 서로상생이라고. 그러면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마크로예요, 마크로. 보이는 영역이죠. 신무는 마이크로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성장을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인간을 성장시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내면 영역. 내면. 보이는 영역은 외면.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여기는, 즉,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은 무요, 무. 다시 말해서, 무는 뭐냐면, 그, 이렇게 했어요, 무는. 무는, 이 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거예요, 저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거. 이게 무예요. 이게 무. 이 유는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유는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 다음에 유는 이 청정이라는 것은 하늘의 청정하다는 뜻이잖아요. 청정하지 않더라. 청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는, 이 청정하는, 시끄럽고 더럽고 청정한 이쪽에는 해야 하지 않은 일이, 해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그러나 이 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을 해야, 꼭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자. 여기서, 이 내면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명이에요, 명. 바로 그 명. 이게, 그 다음에, 이 외면에서는 어두울 암이에요. 어두울 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신과, 인간과 함께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자, 이 인간이 인간을 도와서 성장시키고요. 신이 인간을 도와서 성장을 시켜요. 신이. 이 신의 영역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마크로 영역이에요. 마크로. 여기가 마이크로 영역이에요. 마이크로. 이게 시작,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나기 전에서 이렇게 왔고, 또 죽은다는 것은 6에서 0으로 가는 거고, 태어나서 0에서 6으로 오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이 과정은 육신의 과정, 즉, 인간이 도와주는 거고, 이 과정은 신이 도와주는 거고, 성장시키는. 결실적으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가기 때문에, 결실은 무예요, 무. 결실. 깨달음. 인간을 깨달음. 그냥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내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 의식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장이라는 게 뭐로 있어요? 코퍼레이션으로 있어요.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혼자 퍼스널이지 막 그러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볼 일이 없어요. 성장의 결실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여기, 이쪽, 보이지 않는 이쪽.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세계와 태어난 후의 영혼이,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삶을 살면서 이게 결실할 가는 것, 성장의 결실, 가는 것은 무를 향해, 여기도 무죠. 이것도 무.
무에서 무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 이제 유가 있는데, 이 유는 인간이. 그런데 여기서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생이 완성을 지어서 이 무로 가는지 않고 여기서 바로 끝나버려요. 아까 그 별에서 뭐가 있냐면, 그냥 병 들어서 이렇게 캐어 되는 거죠. 지금 이 차이는 여기서 성장을 못하고 성장 멈추고 끝나버린 것은, 성장하자 끝나버린 것은, 그건 아무런 그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 벼농사할 때 거울에 벽에 결실 하지 않고 중간에 죽으면 그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안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의 입장에서 인간이 여기서 인간으로 살아서 그 무로 돌아오는 결실을 가짐만이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이 관장하는 거죠. 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참 뭘 해야 하죠? 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성장을 하기 위해, 성장이. 정의가 돼요.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성장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에 필요하지 않는 일은 해야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성장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성장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Do not. 하지 말아야 돼요. Must not. 꼭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에 필요할 때 꼭 해야 될 거 어떻게 할까요? 인간을 통해서 할까요? 신을 통해서 할까요? 이 신을 통해서. 이 해야 할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참 본질은 신이야, 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알기 위해서는 신의 조용하게 청정한 가운데 들려오는 뭐? Creation of Knowledge. 이 아까 창조적 지식이죠. 이 창조적 지식을 Creation of Knowledge. 창조적 지식, 생명 지식이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의 지식, 참 진리는 어디서 오냐면 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은 무예요. 무는 우리가 그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요. 종교와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와 이 철학 문제, 종교와 철학 문제는 참을 아는 거예요. 참 지식,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와 철학이 자기가 아니고 깨닫고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과 인간과 신의 도움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신과 무에서 해야 될 일을 신이 알려주고, 신이 알려줘. 우리 이 말이 수많은 가지로 써요.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심이라. 내면의 양심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고 크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심이라고 나왔지만 다시 말하면 무욕이에요. 무욕.
무욕심. 이게 양심이죠. 근데 무심, 무욕심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욕심은 righteous soul이에요. righteous soul. 영혼이죠.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의 영역과 철학의 영역과 내면의 소리와 창조적 지식의 영역을 무시하고 살면 내가 해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될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신만이 꼭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바쁜데 너가 한 이야기를 왜 들을 필요가 있어? 이 바쁜데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나 돈만 벌래.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참일까요? 어떤 사람에겐 돈 버는 게 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돈 버는 것이 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상황이에요. 상황. 시츄에이션일까요? 상황이 맞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돈 벌어야 되죠. 이게 참이죠. 그래 너는 돈을 벌어봐. 근데 부자야. 먹고 살 충분해. 그 사람이 또 돈을 벌러 간다면 그거는 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신의 영역이에요. 신.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상황이 변해요. 이 상황이 변한 것은 뭐죠? 난이도가 바뀌어요. 난이도. 생각의 깊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뭐죠? 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 무아. 무아. 이거죠. 여기까지 무아. 내가 없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게 결실이니까. 무아가 결실이에요. 이 무아는 나라는 무지가, 나라는 무지, 무지가 이 무아, 이 무가 나에게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예요, 유. 무는 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 뭐, 유는 뭐였어, 아까? 여기 시끄럽고 더럽고 막, 이건 아는 더러운 욕심이에요. 무는 조용하게 보다 청정한, 뭐죠? 신이에요, 신. 무는 신이고, 아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무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로 넘어갑시다. 정신문화가 있죠, 정신. 정신. 정신문화. 이쪽에는 이 무아라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아라는 말이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 신경 여러분 지금 좀 그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종합적 사고, 좀 나올게요. 종합적 사고와 부분적 사고가 있어요.
이 부부적 사고는 마치 소에서 다리라든지 배라든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컨셉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부분적 사고를 가지고 해요. 종합적 사고는 이미 다 죽어가는데 어느 부분적 살아있어 그걸 가지고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분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 컨셉에는 맞지만 전체 흐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전공적 지지 이야기를 해요. 막 전공적 이야기, 자기 전공 이야기를 하면 부분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공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저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간의 모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평범한 것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이 나와야 돼요. 전체를 이야기할 꾼은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울려요. 자, 우리는 그래요. 무와. 그러면 이 무는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게 무예요. 이 성장에는, 이 성장에는 컨스턴트, 크로스 베리언스. 이 컨스턴트는 무요, 무. 진리, 참이. 그러니까 베리안스는 아르밖에 안. 이 아르라는 사람이 무지하면, 무지하면 무지한 나요. 그렇지. 만약에 이게, 이거는 절대치예요, 절대치. 이거는 변수예요, 변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변수를, 인생에서 변수잖아요, 이 변수. 이 변수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절대치는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해야 될 일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한대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이 그 콘스탄트 진리가 무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무한대라는 건 신, 신이 성장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 무는 아까 말했지, 철학과 종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내면의 창조적 지식이죠. 지식. 창조적 지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무밖에 없어요. 무는 본질적으로 뭐라 하겠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그랬어요. 이 공간에서 뭔가의 내, 이건 내면이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뭔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생명의 지식. 이게 명이에요, 명. 이미 밝게, 내면 밝게.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무가. 우리의 성장은, 성장은 이 유가 성장하는, 이 변수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는, 진리는 참이었죠. 이게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건 꼭 해야 돼요. 이 성장과 관계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장을 제하는 게 뭐죠? 성장을 제하는 게 뭐? 그 시기에 우리가 별에 보게 되면 봄, 여름은 죽을 힘을 사이에서 몸을 키워야 돼요. 몸을 살찌고 건강을 만들어야 돼요. 가을에는 별을, 노란 별을 피워, 결실을 올려야 돼요. 이게 성장의 결실이에요. 인간이 봄, 여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육신의 건강을 해야 되고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결실을 맺어요. 인간은 봄, 여름을 통해서 몸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 인간은 가을, 겨울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 영혼을 성장시켜. 몸과 영혼을 성장시켜야 돼. 이 영혼은 신이라고 그래, 신. 몸은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뜨겁고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돼.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돼.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이제 추위잖아, 추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몸보다는 이제 영혼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사는 거죠. 이거 몸은 몸의 기쁨으로 살지만, 이 몸의 성장기에는 몸의 기쁨으로 살지만, 이게 가을과 겨울은 영혼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의 기분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게 60이 넘어서 이제 부러운 영혼을 가기실 때는 이제 영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면을 명해야 돼요. 밝게 해야 돼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이거 꼭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면을 어둡게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면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것은 내면을 밝게 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을 어둡게 한 것은 이게 뭐냐면요. 불연소예요. 불연소.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연소를 시키지 못하는 감정의 어떤 이 불연소는 그거 아닐까요? 찌꺼기인데 찌꺼기. 근데 이 밝은 명은 찌꺼기가 다 없어요. 찌꺼기가 무고. 이건 찌꺼기가 유효. 찌꺼기가 내면의 찌꺼기가 어둡게 만든 거예요. 어둡게. 찌꺼기 없으면 밝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면을 어둡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해야 될 것은 내면을 밝게 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뭘? 이 무요. 이 무는 깨달음이요. 진리를. 이거를 깨우쳐야만이 내면이 밝아지고 그래요. 깨우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되면 내면이 어두워져. 그러면 깨닫지 못해. 그러면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없어. 성교 여러분,
서서히 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분 이야기를 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전부 다 전공, 자기 전공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칸막이 쪽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랑 전공이 다른 수천만이 함께 모여서 그 진리를 만들어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우로뇽 TV는 한 인간 전체적인 개념에서 어떻게든 성장해서 성장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유로TV 채널 같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가 좀 새로운, 그리고 나의 내면을 이렇게 치는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헤맸는데 없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석가모니 그랬어요. 참은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온 생명적 지식을 그 사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처럼 내가 하는 이렇게 사는 방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뇌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끝마지 못해야 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은 해야 되고 내면을 어둡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나를 살리는 지식을 듣고 나를 살리는 지식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깨우쳐 살아가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예요. 뭐.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면 내면이 어두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늘 생명의 지식을, 창조의 지식을 주는 걸 못 들어요. 그러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멈춰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다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육과 이렇게 할 때는 좀 책을 읽어주십사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어떤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 이상을 살아갈 때는 자기가 자기 내면을 밝게 해서 그 내면 속에서 나오는 그 참 진리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길어지기 전에 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내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지식을 얻어서 살아가요. 그러면 성장하고, 그럼 성장은 결실을 얻고, 아까 내면의 생명의 지식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창조한 그 생명의 지식은 바로 신의 이야기죠. 신이 나를 돕는 거예요. 신이 나를 돕는 것은 내면을 밝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살아가는 신이 나를 돕는 영역이에요. 대신에 인간이 나를 돕는 영역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잠을 자야 되고 이때는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 이거는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치중해버리면 우리 내면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내면의 생명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돼?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해야 될까 알지 못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꼭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면 내면이 밝아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내면이 어두워지면, 내면이 어두워지고 암흑에 쌓이면, 산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밝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신이 나를 도울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나를 돕는 사람과 신이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은, 신이 나를 돕지 않고 그렇게 무모하게 살게 되면, 무지하게 살게 되면 삶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도 짧아질 것입니다. 그냥 꼭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면서 하면 내면이 밝아져서, 내면 속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져서 그 안에 신의 생명의 지식을 나와서 삶도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매우 기분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